화성 시가 국내 최초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의 성공기원식을 개최했습니다.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은 오스트리아 빈의 음악인 묘역과 프랑스 파리 페르라세즈 예술인 묘역처럼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문화예술체육인을 추모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내에선 최초 시도입니다. 화성시가 서남북권 4개 시와 함께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한백산 메모리얼파크 내에 부지 약 2,000제곱미터, 2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. 국가를 빛낸 혁혁한 공을 세운 문화체육예술인들이 단지 묘역을 조성하는 데 지나지 않고요. 그분들의 생전의 업적, 이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. 추모관과 공연장을 만들어서 그분의 기일날이 됐든 아니면 기념일에 그 관계자들과 그분을 좋아했던 동호인들, 매니아들이 모여서 그것을 증폭시키는 그런 문화예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착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. 특히 특화 묘역 인근에 부지 3만 5천 제곱미터, 건축 연면적 7천 제곱미터 규모로 공연장과 전시관, 잔디광장, 유아숲 등을 갖춘 매송문화공원이 조성돼 문화예술체육인을 기릴 수 있는 특별공연과 전시, 영화제 등 다양한 추모사업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날 성공기원식에는 최인석 시장,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등 국내 문화예술체육계 대표들과 최부람, 도지원, 엄용수, 염정아 씨 등 문화예술인들 및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최인석 시장은 특화 묘역이 완공되면 대중의 가슴에 감동과 추억으로 남은 문화예술체육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때의 기쁨을 되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인의 성지로 특별한 문화특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.